완전히 그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율동을 너무 잘하시네요. 어, 나의 살던 모양.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동네에 와가지고 그 묻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지리산요. 형사님,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어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건 어디예요? 대치요. 어디건 어디예요? 대치요. 뽑히는 산골이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뽑히는 산골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예요? 꽃피는 산골. 꽃피는 산골.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바람둥이야? 바람을 왜 이렇게 피워? 바람을. 그래가지고 바람을 하도 펴가지고 이 부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 남편을 북극에다 보내버렸어.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북극으로 보내버렸어. 근데 어제 저기 내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아 글쎄 북극이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 얼음이 다 나와시오. 오, 그럼 이사 가야 돼요? 이따가 이사가도 되겠어. 거기서 살아도 되겠어. 얼음이 다 나와가지고 여름이 20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봄이 먹을 것도 없는 거야, 봄이. 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추운데 뭐가 어떤 곤충이 지금 하늘을 새까맣게 덮고 있었을까요? 어떤 곤충이? 곤충이요? 응. 모기가 북극에 없었는데 아니 생각만 해보세요. 그 추위에 모기가 어떻게 살아요? 모기가 그냥 그 북극에 탐험 간 사람들 얼마나 뜨다고 뺐는데 그냥 모기가. 교수님, 네. 어르신들이 최고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무서워하는. 뭘? 뭘까요? 어르신들 최고 무서워해요 요즘에. 뭘 무서워해요? 그치, 모기가 엄청 무서워. 나는 모기를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진짜 모기.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은 그 케냐에 세렝게티 초원이 있어요. 세렝게티 초원. 정말 지평선이 끝이 없잖아요. 막 초원이 끝이 없는데 거기에 동물의 왕국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사자. 사자잖아. 근데 사자는 수사자는 사냥을 해야 안 해요? 사냥을 안 해요. 암사자들이 여러 마리가 가서 딱 사냥하면은 예. 그 새끼 사자가 먹으려고 해도 왕 나가지고 혼자 먼저 먹고 나머지 찌끄레기 이렇게 암사자들 먹고 그랬어. 예. 아 사자하고 정말 너무 매장하대. 예? 예.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자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어. 사자로 태어났으면 쫄쫄 굽잖아. 사자로 태어났으면. 근데 그 수사자에도 천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적이 뭐냐면 문제 천적이 뭘까요? 더 잘 싸워. 똥파리. 사자 수사자가 잘 나오고 그러면 똥파리가 얼굴도 붓고 꼬리도 붓고 막 계속 막 운동을 시켜주는 거야. 계속 운동을 시켜주니까 이 사자가 당뇨병이 안 걸린대요. 고혈압, 당뇨, 비만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똥파리 때문에. 똥파리 때문에. 그러니까 똥파리는 그 똥파리는 그 미물이잖아요. 그 미물도 존재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똥파리도 존재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기는 대체 왜 존재하는가? 진짜! 아, 진짜, 친구로 모기. 제가 충북 때 이렇게 운동 가면은, 움직일 때는 못 덤비는데, 잠시만 멈춰서도 모기가 그냥, 보세요, 모기 물린 거 여기. 빨갛죠, 모기. 모기 물린 거 보세요, 모기 물린 거. 모기 진짜 징글징글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모기한테 뜯겼는지.
모기한테 뜯긴 피만 따져봐도 바켓으로 하나야, 바켓으로. 얼마나 뜯어먹었던지. 진짜라니까요? 모기 징글징글해, 진짜. 네. 우리 어린이 모기 물려봤어? 안 물려봤어? 그래서 그 북극에서 남편을 보내놓고 3년 후에 이 남편이 잘 있나 배나 골치 않나 골절 굴지 않나 갔더니 아니 글쎄 북극에 갔더니 이 남편이 그 북극곰한테 마늘을 먹이고 있더래요. 마늘을 먹이고 있더래요. 여러분 왜 마늘을 먹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저기 단군 신화를 들은 거야. 그 왕건 거기 호랑이한테 호랑이하고 곰한테 마늘을 주고 마늘을 주고 태백산에 올라가서 백일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호랑이는 참아요 못 참아요. 승기 급하잖아. 못 참고 내려왔는데 곰은 예, 솔직하게 100일 동안 참아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조상이, 조상이 뭐 곰이라는 얘기가 있네, 진짜. 당구신화에 의하면. 조상이, 곰이에요, 곰이래요. 웅녀. 웅녀, 웅녀. 예, 그래가지고 이 남편을 정말 어떻게 될까요? 나만 마늘 얘기한 남편은 어떨 거예요? 꿈만 때릴 것 같아요. 예? 꿈만 때려도 돼? 본장님 어떨까요? 저 마늘 먹이고 있는 남편.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에 빠뜨리고 그래 그냥. 상현님 어떨까요? 신경 안 써. 하늘 잘 됐다. 잘 됐다. 괜찮아. 이제는 선생님. 네? 신경 안 써. 안경까봐서 몰라요? 안경까봐서 몰라요? 그 강호동 씨가 그 씨름 선수잖아요. 요즘은 뭐 코미디언 개그맨 사회자인데 씨름 선수인데 원래 그 진주에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막 진주 들어가고 이제 유학을 갔대. 마산이 씨름의 도시잖아요. 이방기도. 근데 중학교 때 이렇게 씨름 들배지기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허리가 이런 허리 아프다고 그랬죠. 어떻게 삐끗해지죠? 어떻게 다 삐끗해지죠?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 오는 건데. 그래서 허리를 못 쓰는 거야. 한약방으로 이약 저약 그냥 좋다는 병원을 찾아주고 양양의 저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뭐가 뭐 있어요? 뭐 한의원 뭐 침 맞고 온갖 다양한 걸 다 했는데 낫지가 않는 거야. 낫지가 않는 거야. 근데 동네 아주머니가 딱 얼른 찾아와가지고 아주 허리 다 아플 때 좋은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네? 네. 그 아주머니가 비방을 알려준 거예요. 피자라고 그래요. 피자. 아~ 허리 피자! 허리 피자! 피자! 좀 더 웃어! 더 웃어! 자, 박장수 선으로 가자. 황선생님 강의 준비하세요. 네. 자, 박장수 선으로 가겠습니다. 박장수 선, 네! 아싸! 네! 박장수 선, 네! 아싸! 아싸! 네. 자, 속병을 치고. 자기를 공동 부르면서. 박장수 시작! 따라하세요. 입가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조그만 얼굴도 조그맣게 웃고 하하하 하하하
몰라요? 입가을이 걸려, 입가을. 이거 같이 해봐, 같이 해봐. 이거 같이 해봐. 그거는 하는데. 같이 이리 와, 이리 와, 옆에, 옆에. 나와봐, 빨리. 찍히는 거야? 아이고, 반짝 가도 안 돼. 자, 이쪽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화면 안 나와. 가까이, 가까이. 자, 가까이 오세요. 자, 여러분. 이 꼬리 흘리고 준비하면 아싸예요? 아싸가 뭐예요, 정말이에요? 아싸? 아싸. 아끼고 사랑하자. 아싸! 아싸가 뭐예요, 정말? 아끼고 사랑하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자. 자, 박. 이 꼬리 올리고 준비하면 아싸 하는 거예요? 자, 이 꼬리 올리고 준비! 아싸! 시작! 이 꼬리 올리고, 이 꼬리 올리고, 이 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조금만 올리고, 하! 하! 커다란 얼굴도, 하! 하! 아싸, 웃자! 아싸, 웃자! 아싸, 웃자! 저한테 웃음 5개명을 전수해 주셨어요. 웃음 5개명을. 네, 여러분, 황수환 박사님, 제가 항상 여기 올 사무실에 올 때는 네, 우리 황 박사님한테 네, 이렇게 네,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네, 옆에 또 전원 주실도 있네요. 전원 주실도 이렇게 전원 주실도 네. 항상 문안 인사를 네, 드립니다. 문안 인사를. 박수. 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네. 자. 얼굴 나오나요? 네. 네, 강의 준비됐나요? 네. 네. 준비됐나요? 네, 네, 선생님. 준비됐나요? 네.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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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 거예요. 시작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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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강의의 바톤을 황 선생님한테 넘기겠습니다.